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팟 마이크로 강의를 맡게 된 로드 밸런스 팀의 김수영입니다. 저희는 한양대학교 로드 밸런스 팀이고요. 이번에 이 스팟 마이크로라는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다른 분들이 이런 로봇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진행해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지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족보행 로봇을 저희가 만들어 볼 건데요. 그쵸, 로봇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바퀴 달린 로봇도 있고, 무한궤도를 가진 탱크 같은 캐터필러 형태도 있을 것이고, 요즘 많이 떠오르는 드론도 있고, 로봇팔 또한 로봇의 형태죠. 또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로봇들 중에서 좀 이동한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가장 이동하기 적합한 로봇이 뭘까요? 예를 들면은 바퀴 달린 로봇 생각해 볼수 있죠. 바퀴 달린 로봇, 요즘에 뭐 배달하는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배달하는 바퀴 달린 로봇들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가 없죠. 사실 많은 경우에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 그런 지름길로 가고자,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면 더 빠른 경로로 갈수 있게 되는데, 미끄러운 것도 못 가고, 어떤 울퉁불퉁한 것도 못 가고, 바퀴 달린 로봇은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중에서 갈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에 한계가 있고, 이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드론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로봇이라고 했을 때, 그중 하나로 사족보행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생각해보면 다 다리가 4개가 달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똑같이 다닐 수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사족보행 형태의 로봇들이 앞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진 로봇들 중에서 사족보행 형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이제 사족보행 로봇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로봇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MIT에서 제작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미니치타라는 로봇이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팟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두 개의 링크를 첨부해 놨는데요. 당장은 이제 강의상의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만들 로봇이 이름이 스팟 마이크로죠.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의 형태를 작게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직접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들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스팟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달려 있고, 어떤 센서가 달려 있는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스팟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약 1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족보행 형태, 비슷한 형태의 이런 로봇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값싼 부품들을 사용해서 똑같이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 스팟 마이크로 프로젝트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itHub에 들어가서 이제 사족보행을 쿼드롭트라고 부르는데, 쿼드롭트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사실 나와 있어요. 이런 오픈캣이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들도 있네요. 이런 알고리즘, 주행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있고, 스팟 미민이라는 프로젝트도 있네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레퍼런스로 삼았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팟 마이크로 AI라는 그 오픈소스인데요. 사실 한국의 김덕연 씨라는 분이 처음에 이 설계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고, 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행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한 작업들도 좀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 드릴 거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진행하고, 이 로봇을 만들 때 저희는 3D 프린팅을 해서 만들었는데, 각각의 파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바로 로봇을 만들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서 걷고,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환경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설치, 시뮬레이션 구동해보고 직접 실습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얘가 걷게 되는구나. 얘의 포즈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커맨드를 입력해줘야 되구나. 라는 API까지 설명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조립을 할때 조립은 어떻게 되고, 하드웨어 조립은 어떻게 하고, 3D 프린팅 파츠는 어떻게 조립하고, 전자 전원부로 조립은 어떻게 하고, 그 이외에도 어떤 조립할 때 조심해야 돼야 할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조립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제어를 해볼 건데, 제어를 하는 보드인 제스 나노를 세팅하는 방법, 이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구축된 환경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모터를 돌리고 포즈를 제어하고 방금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그런 작업들을 실제 로봇에서 그대로 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이 로봇을 구동시켜 보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최종적인 그림은 키보드를 사용해서 이 로봇을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완성시켜보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까지 올린 다음에 원격으로 키보드를 사용해서 이 스팟 마이크로를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팟 마이크로 강의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로드밸런스 팀의 김수영입니다. 일단 저희는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드는 그런 창업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스팟 마이크로라는 로봇을 만들어 봤는데, 이 스팟 마이크로는 사족보행 로봇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께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코드까지 공유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저희 튜토리얼을 따라오면 저희와 똑같은 형태의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강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엔 첫 시간으로 이 사족보행 로봇이 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볼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강의가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소개와 목차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드는 로봇이 아까 사족보행 로봇이라고 그랬죠. 이 로봇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떤 바퀴 달려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있을 것이고, 탱크처럼 생겨서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캐터필러 형태의 로봇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무인 비행체 중에서도 특히 드론의 형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로봇팔 또한 로봇의 한 형태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을 것이고, 당장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생체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로봇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수중 로봇, 곤충형 로봇 등등 많은 형태의 로봇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로봇들 중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가장 똑같이 무리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뭘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당연히 사람 형태의 로봇이 가장 다니기 쉬울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요즘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서 걸어 다니고 있지만, 이 걸어 다니는 것이 로봇으로 구현하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사람하고 가장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그런 생명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개나 고양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나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책했을 때뭐 계단을 올라갈 때 강아지도 같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똑똑한 강아지는 뭐 테니스 공 던져서 테니스 공 물어와 하면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똑똑한 어떤 그런 동물 농장에 나오는 그런 애완동물들도 있죠. 사람 말을 알아듣고 뭐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뭐 쓰레기통 열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 다리 4개 달린 형태의 로봇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디든지 갈수 있고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족보행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곳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갈수 없는 곳까지도 극복해서 가는 그런 형태의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족보행이라고 했을 때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로봇이 저는 생각나서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MIT에서 만든 미니치타라는 로봇이 있고, 두 번째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스팟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링크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고 양옆으로 전후 좌우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연하게도 움직이네요. 이렇게 플립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스팟을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이 스팟은 아까 미니치타보다 좀더 크기가 커요. 사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런 배터리 교체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문을 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동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갈수 없는 극한 환경들도 가고, 방수도 되네요. 이런 로봇을 만든 뛰어난 기술력이 보스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방금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문을 열었잖아요. 이런 사족보행 형태 앞에 뭐 로봇판이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개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개와 같은 모습의 로봇이 문고리를 입으로 잡아서 돌리고 문을 열고 또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고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실제로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로봇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은 지금 제품입니다.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대신에 가격이 약한 1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물론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사족보행 로봇을 한번 직접 만들어보고 재미삼아서 한번 구동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로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두 형태의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족보행 로봇을 쿼드롭트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GitHub에 들어가서 쿼드롭트 로봇이라고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48개나 있어요. 사실 쿼드롭트라는
이름 말고도 뭐 포어 레그드 로봇이라고 쳐도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스팟의 형태를 가진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네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두개 프로젝트 말고도 애니멀이라는 로봇도 유명한데 이런 로봇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보이네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도 한번 공부를 했는데 더잘 걷고 더 극한 환경에서도 가기 위해서 강화학습까지도 적용시켜서 해본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로 CAD를 푼 프로젝트가 많이 보이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레퍼런스로 삼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로 스팟 마이크로 AI라는 이 프로젝트인데 요즘에 이렇게 도큐멘트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로 돼 있어서 당장 따라 할때좀 진입장벽이 있긴 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도 따라 하면서 이대로 그대로 하면 과연 되느냐.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저희 강좌를 따라오시면은 그런 부분들 저희가 디버잉했던 그런 고생에서 얻은 그런 경험들 다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한국인인 김덕연 씨가 설계해서 이런 설계도를 풀었고, 그 이후에 이 사람 혼자뿐만이 아니라, 비록 이분이 처음 초석을 닦았지만, 다른 분들께서, 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여기는 라이다를 달아서 업그레이드도 하시고 로봇 팔을 달아서 업그레이드도 해보고 모터를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해서 바꿔보고 아니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싱글보드 컴퓨터를 다른 더 성능 좋은 싱글보드 컴퓨터로 바꿔서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오픈소스가 의미 있는 것도 이거 나 혼자만 볼 거야 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오픈시키면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기 버그도 있다 찾아주기도 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오픈소스의 의미라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프로젝트는 이렇게 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CAD 파일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퓨전 360으로 파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파츠들 어셈블 되어 있는 모습인데 저희도 이 도안을 참고를 했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터를 사용하는지 어떤 싱글보드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내부 설계가 좀 바뀔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 바로 이 화면을 띵기버스에서 가져오시면은 누구나 바로 가져올 수 있고요. 누구나 바로 3D 프린터가 있으면 바로 프린트할 수 있어요. 더불어 앞으로 사실 저희는 이대로 그대로 하진 않았는데 저희와 똑같은 환경을 가져가신다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3D 프린트 파츠 도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로봇도 이제 한번 저희가 만든 로봇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그래서, 네. 따로 이제 왔다 갔다 구동하는 모습은 이게 지금 테이블이기도 하고 해서 다음에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네,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살짝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을 한번 하고,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지, 그 구매 링크까지도 저희가 넣어서 BOM을 만들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짜고, 또 A처럼 짠 사람도 있고, B처럼 짠 사람도 있고, C처럼 짠 사람도 있는데, 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3D 프린팅 파츠들, 어떤 모터를 쓰느냐, 어떤 싱글보드 컴퓨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개선시켰던 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그런 다음에는 바로 로봇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실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제공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얘기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떻게 걷는지, 어떤 원리로서 앞으로 갈수 있는지, 어떻게 얘가 안 넘어지고 제자리에 있지라는 그런 내부 메커니즘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 로봇에서 바로 하면서 위험하니까 바로 들어가진 않고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고 매개 변수들을 바꿔보고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제자리에서 안 넘어지고 걸을 수 있게 되구나 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저희는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법 실제로 이 안에서 구동시켜보고 어떤 매개 변수를 바꾸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조립하는 부분 또 조립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다리들 조립하고 이 조립된 4개 다리들 다시 뭉치에 붙이고 최종 조립하고 내부 안에 배터리나 배선 같은 거 연결하는 법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제슨 나노를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슨 나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정말 그 처음에 부품만 산 이후에 이 저희 강좌만 보고서 모두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제슨 나노를 세팅하고 실제로 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깔고 어떤 환경 구성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싹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다리 4개 움직여라 라고 하기보다 다리 하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고 동작하는구나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게 서브모터인데요. 이런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나서 이 처음에 조립을 하고 나서 제가 조립할 때 아무리 저희 눈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겠지 하면서 조립을 해도 실제로 돌리고 하면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0점 조절 같은 걸 해줘야 돼요. 이거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저희가 코드로 정리를 해놨고 실제로 캘리브레이션 손쉽게 하는 방법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로봇에 방금 시뮬레이션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올려서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아, 이 매개변수 바뀌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바뀌었는데 이게 실제 로봇에 이렇게 바꾸면서 해볼까? 라는 이런 실습들 네, 그러면서 얘가 더잘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개변수들을 바뀌어야 될까?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배포한 요 상태보다 여러분들이 저희 코드를 받아서 더 개선시켜서 너네가 했던 것보다 더 좋아졌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만들 때 방금 이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가도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들면서 이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임의로 하면 되나 싶다가도 나중에 가면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포인트들, 디버깅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게 될 그림이 뭐 진짜 뭐 자율주행을 앞뒤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로봇을 킨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원격 조종하는 마치 RC카를 조종하듯이 하는 그런 그림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통해서 전후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런 최종 시연 단계가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네,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했지만 총 이제 20분씩 25강으로 해서 500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집에서도 실험해보고 학교에서도 실험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 계속 사진 자료로 남겨놓고 동영상 자료로도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사실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스 나노만으로 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이 시뮬레이션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제스 나노상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이 돌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그래픽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그래픽 카드 있는 데스크탑에서 무리 없이 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런 그래픽 카드가 내장된 데스크탑이 하나 있으면은 중간에 무리 없이 시뮬레이션까지 돌릴 수 있게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이제 그 새로 데스크탑을 사는 거는 좀 무리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바로 로봇만 구입해서 해볼 수도 있기는 해요. 대신에 이런 보행 메커니즘을 하다가 갑자기 로봇 다리 하나가 반대로 180도 돌아서 갑자기 다리 하나가 부서질 수도 있죠.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데스크탑 하나를 구비해 두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 안들은 링크로 남겨놨어요. 노션으로 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프로젝트 목차 개요가 담긴 이 링크를 제가 하나 첨부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사실 강의가 되는 시점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새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오류가 정정될 수도 있고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용이 살짝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GitHub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지금 모두 오픈으로 되어 있기에 누구나 가서 보실 수 있고 여기에는 저희가 사실 이 인스트럭션은 다 영어로 적어놓긴 했지만 저희 지금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개요가 나와 있어요. 조립하기 전 그리고 뭐 실제 주행하는 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고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다. 커뮤니티를 함은 이런 전 세계에서 이런 스팟 마이크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는 이런 발전을 했다. 이거 나 다른 사람들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수업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수 있는지 BOM 같은 거 설명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